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게 큰 이야기 아니에요. 또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 같이 이렇게 뭐, 온갖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그, 우리가 머리가 산만하고, 아는 게 많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산만하게 생각이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 생활이 단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대신에 이 정신력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면은 바로 그냥 산매가 형성이 될 정도로. 우리는 산매를 이루려고 해도, 그동안 뭐 맺은 인연들이 너무 많고, 또 주워 담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산매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라. 사경 좀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전화 안 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혹시 텔레비에 뭐 이제 YTN 뉴스에서 무슨 긴급 뉴스 같은 거나 없나, 어쨌든 아기는 그렇게 알아가지고 또 그것도 뉴스도 많이 한번 틀어본다. 때도 아닌데도 뭐 등등 한 예로서. 그러니까 이게 산매가 잘 형성이 되나. 그 삼행도서 같은 이는 얼마, 벌써 400년 전 스님이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도 아닌 보인으로서, 또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력으로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을 아무리 때도 수염에 고드름이 올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한 곳에 몰입시키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산매력이라고 한 말이, 산매라고 하는 것, 해탈과 모든 산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이들은 산매가 좋은 거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마음 한번 쓰면 바로 산매예요. 경을 쓰면 경을 쓰는 산매, 읽으면 읽는 산매, 뭐 받으면 받내는 산매, 전부가 산매로 형성이 된다. 쉽게, 아주 쉽게.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돼. 그래서 재산매야, 해탈과 여러 가지 산매와, 그리고 불급재여법, 그리고 급불재여법, 그리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법들, 이런 말입니다. 제여법, 남을 여자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남는 법들, 이런 것들, 법을. 문은 측량장이다. 그 앞 옆에는 뭐라고, 문은 지불장이라 그랬지. 여기는 문은 측량자, 능히 측량할 사람이 없다. 뭐, 알짓다나, 측량이라는 것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불력 무소외와 해탈 제삼매와 그 불 제여법, 그 나머지 다른 부처님의 능력들, 이것을 능히 측량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쓰겠습니다. 불력 기독교 믿는 친구 보고든 그러세요. 누구는 요즘 법화형 쓰는 게 유행이라면서. 불력 무서워야. 글쎄, 삼매가 흩어져 버려가지고 딴 생각 하잖아요. 아이 참. 한심하다, 그죠? 무서워야 해탈.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해탈 제3매와 해탈 제3매와
그 그 제율법 제여법을 무능측량자 무능측량자입니다. 중량자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본존 무수불로 부족행제도이신 신신유로 법은 만견난가요니라. 그러세요. 본래 무수불로부터 무수한 부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를 구족히 행하신 갖추어서 행했다. 여러 가지 도를 여러 가지 길을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런 말입니다. 제도를 구족히 행하신. 그러니까 무수불로부터 본래 무수불로부터 무수한 부처님 그러니까 사람 사람마다 또 사물사물마다 생명생명마다 만나는 족족이 전부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또 모셔야 할 스승으로 선지식으로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소나무를 만나면 소나무에서 꿋꿋하게 수백 년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아름드리가 그 폭도 넓어지고 키도 크지고 그 저 집 앞에 있는 소나무 그 큰 소나무가 수백 년 된 소나무인데 계속 키가 커요. 계속 굵기도 더 굵어져. 거기에서 많은 걸 또 배우잖아요. 뭐 기껏해야 그죠 한 70, 80 살았다고 아이고 내가 많이 살았는데. 뭐 공부도 할 게 있나? 그러면 소나무는 왜 7,800년 됐는데 왜 자꾸 크는데? 소나무는 7,800년이 됐는데 왜 자꾸 크냐고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커야 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 그게 마음이 됐든, 무슨 뭐, 불경 공부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서예가 됐든, 뭐, 피아노가 됐든, 하다못해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배우는 게 됐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성장하고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승 경전인 부파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개발, 세발, 글씨도 안 써지는 걸 억지로. 쓰는 그 노력. 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참 소중한, 그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가치입니다. 그런 게. 그 부처님 공부. 정말 위대한 이 인류사에서 가장 훌륭한 신스승. 그 부처님의 공부를 우리가 그래도 천분의 만분이라도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그 맛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7, 800년 된 소나무가 끊임없이 굵어지고 끊임없이 키가 커졌어. 그래, 아, 여기 8학년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나와서, 사경하고 공부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귀가 밑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처님도 본종 무수불로부터 구족제 행제도야. 본래 무수한 부처님, 무수한 사람, 무수한 깨달은 사람, 뭐 동물, 식물에서부터 해가 뜨고 지는 데서부터 전부 배울 거다 이 말이야. 제도를 온갖 가르침을 제도 한디 길을 구역시 행했다. 다 배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심임을 보고 그래서 깨달은 매우 깊은 심심한 그리고 미묘한 법을 심심하고 미묘한 법을 법은 난견난가연이라 보기도 어렵고 견 난견 그걸 환히 눈으로 보듯이 사물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없다. 엿자는 이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을 요라고도 해요. 또 마칠 요라고도 하고 알 요라고도 하고 알기 어렵다. 깨달아 알기 어렵다. 보기도 어렵고 깨달아 알기 어렵다. 그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지혜 이건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그 지혜고 아주 궁극적 지혜고 인간이 이르러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 그런 그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탄을 하는 것입니다. 쓰겠습니다. 본종 무수불로 본종무수불 구족행제도 구역행제도 심심밀법 심심밀법 심심밀법은 난견난가요니라.
만견 망가요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저기 3지 3층부터 쭉 논문 한번 읽겠습니다. 지하라 사리구라 불수 불설이니 소유자오 불소 성취 제일 신루 난해 직업은 유불여불야사 매능 구진 제법 실상 하나니라. 소위 제법 여시상이냐 여시성이냐 여시체냐 여시열이냐 여시자이냐 여시인이냐 여시영이냐 여시과냐 여시고냐 예시 본말 구경 등입니다. 이시세연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합니다. 세운 불가량이라 제천저세인과 일체 중생님은 무능지 불장이라 불력 무소라 해탈 제삼매라 극불 제여법을 능 측량자 아니라 본경 무수불로 구독행 제도 쓰신 신신인여법은 만경 만가요입니다. 한번 공부하고 읽으니까 그 맛이 다르죠? 네. 네. 확 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놓치는 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그 뜻이 전체가 짐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경이 그래서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되는 공부가 사경 공부입니다. 사경.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